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전기 난로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방이 추워서 전기 난로를 샀는데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달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전기 난로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방이 추워서 전기 난로를 샀는데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40번. 비누하고 샴푸는 어디에 있어요? 5층 목욕용품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서 치약하고 칫솔도 팔지요? 네. 거기서 양말도 팔아요? 아니요. 양말은 3층. 이제 거의 다 익었으니까 거의 यसरी बनाउन थाङ एसो फोदा थाङ फोदा थाङ फोदा थाङ भनेको के हो नदी थाङ फोदा सुयङ जाङेसो सुयङ जाङेसो भनेको सुयङ जाङमा चाहिँ पौडी पोखरीमा चाहिँ सुयङ हागी सुयङ न सजिलो छ भनेको त नि हो न सजिलो छ ठिक छ अब यसैमा अर्यप्ता त्यही ग्रामरमा गि सिप्तासँग गि अर्यप्ता भन्ने यसको नेगेटिभ छ नि त नेगेटिभ अर्यप्ता अर्यप्ता भन्ने भ पनि के हो अनियमित क्रिया हो ब अनियमित क्रिया हो नि त ब अनियमित क्रिया हुँदाखेरि भिएसटीको अन्त्यमा ब आउँछ ब आउने केही भवहरू चाहिँ अनियमित हुन्छन् होइन त्यसको लगत्तै पछाडि भवेल साउन्ड आउन खोज्छ भने त्यो बलाई हटाएर के गर्ने हो उ बनाउने हो नि त के हुन्थ्यो त अब हरियो भयो नि त यो ब चाहिँ के हुन्थ्यो 안녕하세요. 아반떼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예승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반떼는 부탈리 사닥 쌍칼댑 캠퍼스 앞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한국 사람인 저를 포함 네팔 선생님까지 총 7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한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스킬 테스트를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의 기자재들은 거의 다 한국에서 공수해왔고 그 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네팔에서 네팔 학원 중에 제일 많은 기자재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한 뭐 인터뷰 내용도 이렇게 책자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언제든 보시면 2차 시험인 스킬 테스트를 모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오시고요. 저희 기자재 있는 교실과 기자재들을 보러 다 같이 한번 가시죠. 여기까지. 시작!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시작을 하게. 네팔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제 가족은 모두 10명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 1차 합격을 하고 2차 시험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한국과 네팔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되고 싶습니다. 아직 말도 배우고 있는 연수생이라서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은 농부인데 한국에 가서 더 잘 농업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농장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는데. 잘하겠어. 75. 오케이. 자, 이거는 40ml.
Okay, I'm done.